근데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오래 가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다. 그치? 형이 진짜 오래 가고 있잖아, 계속. 어, 그럼. 어, 오래 가는 사람이 진짜 승자야. 맞아. 어, 가다가 브레이크 걸리면 안 돼. 근데 우리는 브레이크 걸릴 수밖에 없지. 군대 때문에. 군대 때문에. 맞아, 그치. 그렇지. 근데, 군대는. 예. 그냥, 빨리 가는 게 제일 좋아. 그때, 술 먹을 때도 맨날, 부서가 나한테 너에게 할 말 있다, 해줄 말 있다. 군대는 빨리 가야 된다. 아 근데 보성이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욕심도 들만은 하지. 뭐가? 일단은 파비를 달고 그래도 딱 군대 가는데 어, 파비 또 딱 유지시켜 주지. 네. 딱 그리고 돌아와서도 이제 딱 파비 이제 딱 이제 돼 있어갖고. 그런 욕심 있죠, 솔직히. 그치, 솔직히. 야, 그리고 다 안 갔고 우리 게이머들 우리 다 동년배 다 안 갔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파비 쟤들은 유독 봉준이 빼고 거진 다 안 갔잖아. 다 안 갔어요? 거의 뭐 이런 사람 빼고. 솔직히 말하면 좀 설거지였으니까. 어. 빨리 갔지. 이런 맞다, 문화를 그래. 몰랐죠. 우리는 좀 하다가, 아니, 비하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온 거면, 이제 봉준이는 게이머 때 이제 힘들어갖고, 군대 빨리 갔다 오고, 새로운 일 알아보자 했는데, 이제. 힘든 거는, 그건 힘든 게 아니라, 망해 가지고 간 거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너네 입장에서는 지금 봉준이 존나 부럽잖아. 아, 부럽죠. 부럽죠. 아니, 그래도 부럽지. 딱 하나 부럽지. 뭐 군필. 그치 군필. 어. 걔는 이미 이제 딱 군대 갔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그냥 쭉 이렇게 가면 되잖아. 아니 근데 저도 원래는 누굴 부러워하는 성격은 아닌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내가 좀 잘 되고 막 이제 인기 좀 있고 방송적으로 상승되니까 막 아 그때 옛날에 공군을 갔다 왔으면 어땠을까. 아 공군. 이런 엄마랑도 이런 얘기는 되게 많이 하지. 근데 뭐 그랬으면은 그때 번 연봉은 없는 거니까 똑같은 거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막 그런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은 되게 하지. 우리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예. 이런 게 있어. 지금 방송 잘 해놓고 군대 가면 절대 안 가네. 아시죠 형님. 기다려서 돼가지고 더불어 걸렸지. 절대 안 망해. 철군님이니까 그럴 것 같은데. 아니야, 진짜 다 망해. 다 망했어. 야, 군대 갔다 다 망했어. 형님 봐봐, 이웃녀. 처음에 2만 따지, 3만 따지 잖아. 자,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억울하면 끌려. 그래서 얼마나 잘하는 거야. 아, 그렇지. 복귀 방송. 나가서 이거 만 명 봤으니까. 그래, 억울하면 무조건 끌려. 어, 이것도, 이것도 맞는 말이지. 그래, 자기가 못해가지고 그냥 떨어지는 거야. 아, 근데 망한 사람도 많긴 해, 여전히. 그래. 맞아. 잘해야지. 라방이는 형은 여러분 망한 건 아니고. 이거는 또 보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부인분이 뭐 약간 네. 좀 뭐 그렇다고 여비제이였어요. 아 여비제이였어? 네. 근데 거기다 여비제이는 돌아가잖아요. 그치 요즘 들어서 많이 그러긴 하지. 비제이 보면 다 비제이 맞아. 지혜도 예전 방송 보니까 한 번씩 그러니까 시청자 가운데 1시간 2시간 방송한 거 있지. 아 진짜 있었어? 네. 아 있었어? 미성년도 있을걸요? 아니 쟤는 없었지. 아 지혜도 그럼 이전에 살짝 방송을 시작도 안 보니까. 그렇지 안 보니까. 그런 분들 되게 많지. 시도해 보시는 분들. 네. 근데 효근 형은 왜 쉬고 계시는 거예요? 친하지 않아요? 성대 안 나오니까 쉬는 거겠지. 안 웃어. 아 그래도 너무 쉬시는데 아예 안 쉬가 많은.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다시 복귀했는데 워낙에 감기가 완고하게 이제. 내가 볼 때 감스트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피파 그냥 망했어. 아 그것도 맞지. 맞아. 그래서 감스트가 요즘 피파 안 해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나 같은 경우가 잘하는 거야. 네? 워낙 게임에다가 딱 정점 찍고 아 그래 난 이 게임에 질렸다. 바로 그냥 다른 게임으로 갈아타고 또는 뭐 내가 뭔 게임을 하더라도 난 상관없잖아. 쓰레기 아니니까? 그게 왜 쓰레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스타하다가 쓰레기 안 나오면 스타 버리겠습니다. 이러면 스타 팬다가 존나 욕했잖아. 근데 이 형님이 워낙 이미지가 쓰레기라가지고. 아니 우리 출신이니까 게이머 출신이니까. 아, 그 지역사 출신이니까. 그거야. 출신이야. 출신이야. 아니, 노가다 출신 아니야? 당신. 노가다 출신이지. 피파 출신이지. 아니 게이머 하셨습니다 피파? 그때 그니까 예전에 이제 지금 롤로 따지면은 그 페이커가 롤 세계에서 제일 잘하잖아. 나 한 30대 초반에는 내가 피파는 내가 최고였어. 어 진짜로요? 아, 실력으로 진짜 실력으로. 그때 예전에 그 누구지 준프로한테 개털리시던데. 네 그때는 이제 내가 방송하면서 약간 폼 떨어졌을 때고. 원래는 이제 랭 게임이나 이런 데서 항상 랭킹 1등 찍고. 와 형님 근데 다 잘했어. 피파 모두의 마블. 롤. 너 롤 요번에 그래도 형한테 아! 그때 당했잖아. 제발 그만. 와 그래. 안 돼.
야, 긴 거 오지더라, 지금. 그래, 오지지. 아니, 진짜 버스도 아니고, 그냥 그, 그 뭐, 뒤에 트렁크에 탔어, 그냥. 아, 힘들었어, 그 버스. 야, 너 막말로, 그, 탑에서 로이조가 맨 처음에 걔 흥민인가? 네. 걔한테 완전 개 털렸지. 네. 그래서 내가 탑 갔지. 걔 그냥 흥민이 CS 하나 먹을 때마다 진짜 나한테 경례하고 먹었어. 어? 뭔 개소리세요? 혼나 털면서 어? 그 정도로 이제 내가 탑을 갖다 너무 완벽하게 이렇게 해놔버리니까 다 이게 로이조가 정글 가서 전체적으로 살고 이제 이러면서 아, 우리가 이긴 거지 마. 그게 나름 얼마나 중요한데. 아니 형님도 이번에 만약 롤맨 먼저 하면 나오십니까? 아니, 무조건 나왔지. 나왔지. 어느 팀으로 가세요? 어떤 팀으로 가세요? 형님 부상 중이었지. 아유 근데 이번에는 아마 또 이렇게 할걸? 이제 다 뭐 정글이면은 뭐 한 정글 8명, 탑 8명 각 티어별로 이렇게 좀 맞게 해서 각 주장해서 뭐 뽑기 같은 거 막 이렇게 해서 막 대진해서 하겠지. 그런 식으로. 이번 롤먼데도 좀 기대되긴 한다. 뭔가 이번에는 좀 나올 만한 애들이 좀 많아지긴 했지. 전문 롤 BJ가 아니라 또 롤도 많이 하니까. 어? 나올 거야? 저 나가죠. 저 잘해요, 롤. 근데 보성이를 집어넣을까? 예? 아니, 너, 아니 누구한테나 열린 거 아프리카 아닌가? 아니 너는 롤을 전혀 안 하던 이제 이런 비전. 아, 저 이번에 일주일 시대 동안 롤 엄청 많이 했어요. 저 케이틀린 그래? 장인, 제 잘하는 게 케이틀린, 판테온, 헤카리, 아리 뭐 이런 거 잘하죠. 대리했다고요? 안 했어. 아, 라이어에서 안 했던데 왜 자꾸 대리를 했대? 네. 대리 안 했어요. 그러겠지. 좋아. 시작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 그럼 지금 뭐 한 30년 찍었어? 30 찍었죠. 배치 언제 하는데? 방송 켜서 알려고 그거. 배치가 오고 걸리지. 그렇지 배치가 나름. 근데 롤이 진짜 쉬운 게 아니야 게임이. 나름 롤 BJ로 자리 잡으려면은 한 진짜 한 1년은 걸려. 아 저는 그냥 뭐 가끔 이렇게 듀오 하려고 BJ다. 그럼 재밌더만. 나 멸망도 그렇지. 진짜 재밌게 봤거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좀 할 줄 알고 이게 좀 해서 처음에는 네가 완전 초보고 트롤이니까 이게 좀 살짝 좀 봐. 네. 근데 이제 이러다가 롤 시청자들이 조금 유입이 돼. 네. 이러면은 듀오하고 하면 욕도 존나 먹어. 아, 그래요? 그럼. 그럼 멘탈 얼마나 무해지는데. 너 같은 경우에도 막 롤 작전 잘 못 해갖고 막 멘탈 막 완전 멘탈 나가서 막 빡정하게 되고 아니, 맞잖아. 브론즈가 왜 있다? 이렇게 그냥 브론즈야? 브론즈면서. 브론즈 우리가 달바로 아니죠. 그거를 그러니까 조금 네가 또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 예? 나는 그래도 전문 롤 BJ야. 아니 전문 롤 BJ인데 형님은 뭐 솔직히 뭐 소풍 왔니? 뭐 그런 욕해 여자 롤 BJ보다는 못하면서. 너 예? 걔네 다 나한테 그냥 다 젖발렸어. 예? 유소나랑 진짜로 유소랑 이번에 멸망전에서 나한테 그냥 은근슬쩍 와드지우고 이렇게 그냥 조금 도망다니다가 나한테 영코로 걸려갖고 바로 내가 원콤 보내버렸는데. 맞잖아요 여러분들. 아, 네? 아 진짜로? 깜짝 놀랐을 거다 그때. 지퍼 로라도 진짜 재밌어. 근데 진짜 이게 어설프게 나가서 그 니 때문에 졌다 해갖고 막 애들 각 팬들 와서 막 나한테 욕하고 하면 아 진짜요? 똑같네. 아니 그럼 진짜 빡종하게 돼. 롤은 더 심하게 돼. 롤도 더 심하지. 나 진짜 이번에 나 거짓말 하잖아. 나 진짜 평생 욕으로 다 먹었잖아요. 나 진짜 내가 8년 동안 방송하면서 이렇게 2시간 동안 다 달았대요. 대학점 2002년 월드컵 응원하는 것처럼 2시간 동안 안 울리고 나도 안 울려고 하는데 계속 욕을 해? 그냥 하나같이 다 욕으로 계속 뭐 한 글자로 도매하는 것도 아니고 아, 봤는데 존나 오더가 계속 이야기더만. 아니야 오더의 탓도 아니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고 솔직히 로이즈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다 진 거였는데 아, 잘했다. 그냥 하나같이 나한테 뭐 다라라라라라라 와 나 그때 로이즈 하나 때문에 졌다기는 좀 아니고 형님이 또 좋아 에이스 마인드시던데 그냥 적당히 좋았어. 막말로 그냥 형님 없어서 로이조 팀 이겼어요. 예? 그나마 흥민이가 로이 형님 대가리 몇 번 웃어주니까 흥민이 잡고 가지고 어느 정도 할만했던 거지. 예? 근데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했던 뭐 세 번째 판이랑 네 번째 판 딜량 내가 다 1등이었어.
어? 진짜로? 그거 보세요. 우리 누가 잘하는지 몇 킬 했는지 막 딜량. 그럼 딜량 여러분들 맞잖아요. 딜 1등을 내가 몇 번을 했는데. 진짜 족밥들이 하는 중에 하나가 하긴 뭔지 아세요? 뭐. 끝나면 딜량 보자. 싸우면 안 싸.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딜량 보자. 끝나 꼭 딜량 보는 새끼들. 얘 페이커가 딜량 보는 줄 아세요? 아, 니가 캐리 했어. 어? 와, 다 정확히 알아. 근데 뭐 딜량 많으면 이게 훑었다면 나도 그냥 가서 붕셔터 하면서 뒤에서 안 죽고 차차대다가 도망가 봐줘. 딜량이 중요한 게 아니지. 근데 원딜은 원래 그렇게 도망가고 뒤에서 그렇게 싸워야 돼. 원딜 프로게이머 마인드죠. 원딜은 그렇게 싸워야지. 아 근데 롤이 재밌게 근데 다 하더라고. 난 깜짝 놀란 게 영우도 하고 뭐 제둥 형도 하고 뭐 스타비제드도 다 롤 하더라. 롤이 대세는 대세지. 아니 롤만한 게임이 없지. 근데 이게 그런 거 같아요. 그냥 다양하게 한번 해보려고 스타비제드도 하나씩. 형님이 약간 아프리카 3대 원딜이잖아. 짓고 틀리. 뭐 나도 케이틀린인데 형도 케이틀린이세요? 나도 그래서? 원래 케이틀린하면은 내가 최고였지. 오. 근데 나는 요즘은 원딜을 안 하니까. 나중에 같이 우리 셋이 같이 웃기겠다. 어, 그것도 괜찮지. 아니면 진짜 한번 누가 제일 병신인지 한번 해보는 거야. 아니 내가 제일 못하지. 진짜 몇 명 세명만 해가지고. 난 이제 나 이제 연보가 제일 못하지. 형님 진짜 한번 혼쭐 내줘야 돼. 진짜 거짓말 아니라. 프로게이머 다 있잖아요. 프로게이머들 달라. 프로게이머 일반이랑 달라. 응, 달라. 아니 이거 진짜예요. 1대1로 하면 그런데 이게 롤은 팀 게임이라. 조건은 좀 약간 이제 좀 자기가 주인공이다. 좀 약간 요런 마인드로 이렇게 좀 해버리니까. 근데 너네가 그 곳에서 때 안 된 게 왜냐? 서포 차이가 커. 아, 맞 서포 차이. 누구랑 누구인데? 이게 원래 보스는 서폿이 거진 70이야. 네. 맞아, 맞아요. 근데 유소나는 거진 브론즈고. 네. 걔 우리 K 그 했던 원래 K는 너보다 훨씬 못해. K형 막 잘하잖아. 나 진짜 못해. 근데 걔 이제 서폿 걔가 그래도 한 골드 정도 뭐 좀 돼. 걔가 좀 잘해. 어 그래도 그나마. 맞아. 서폿이야. 두 분이 너무 잘했구나. 규유씨 또 뭐 멘탈 두고 잘하대. 그래도. 맞아. 한잔 할까요 형님? 어? 그냥 합시다. 좀 싫어. 아, 아까부터 목이 자꾸 마르고 이제. 아, 입을 안 먹은 거잖아. 아니. 너무 우리가 집중력 있게 많이 했으나, 시청자분들이. 네, 좀 합시다. 아, 진짜, 여러분들. 원조셔, 원조. 원탑이야. 술 한잔 하고 싶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자연스럽게 이게 좀 되고 하긴 해야 되는데, 아, 자꾸 이렇게 흐름, 맥이 끊어져 버리네. 아, 연보 위로 방송 아니냐? 그것도 맞긴 맞지? 근데, 좀 술 좀, 이제 좀 데려가고, 그러고 자고 하면은, 아니, 아까 또 내가 좀 약간,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 요렇게처럼, 너무 이렇게 좀 해버려갖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약간. 아니, 에어컨도 끄면 안 돼요? 왜? 덥잖아. 안 추워? 나 살짝 춥긴, 살짝. 살짝 그래요. 그래요? 그럼 온도를 좀 가면 되지. 또 에어컨을 막 진짜 보성아. 네요. 형 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다가 외출해도 난 에어컨을 틀어놓고. 그거는 낭비 아닙니까? 아니야 진짜로 난 에어컨을. 와. 아니 저 기본 옵션으로 달려 있는 거예요? 아파트에? 그렇지. 아니 신청해서 이제 다 이제 초반에다 그렇게 하는 거지. 와. 안 터지는데요? 면허도 500개라도 그래도 뭔가 명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괜히 너무 아 여러분들 저도 이러려고 막 그렇게 그래 너무 고소하는 거니까 자 30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세 명이라 그래도 와 감사합니다. 우리 옥상이가 그러니까 좀 약간 충전하는 동안 살짝 기다려야 되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근데 새끼들이 약간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 깜짝 놀랐잖아. 방송 보면서. 뭐였던 거? 봐봐.
약간 연보 도와보는데 어, 나 진짜 그래. 이해 안 가. 나 진짜 오해가 안 돼. 그냥 방송적으로 아니 그렇게 좋아하면 어 좋아하면 방송 안 키고 어? 그러고 방송 안 키고 고백할 수도 있잖아. 왜 그런가? 비즈니스 아니야 이 새끼.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예? 그 우결 풍빵가고 그러니까 아니, 나도 어. 그런 거 생각했다니까요. 맞잖아. 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 진짜 좋아하면 아니 미안해 난 고백을 해본 적이 안 했어 고백을. 그거야 선물 준 거예요. 근데 왜 좋아하고 그런 말 해? 나 부담 좀 부담스러웠나 보지. 그 내용은 여러분들 그 내용을 안 읽었잖아 아직. 그 내용 나와요. 그게 내가 고백이지. 우결 네. 우결 약간 맛에 들렸다니까요. 내가 내가 얘하고 만든 거. 제가 왜 자꾸 저러나? 어? 나는 그죠? 진짜 도화랑 방송한 거 중에 난 가장 진짜 추접스럽다고 생각한 게. 선생님 그때 도화랑 24시간 방송할 때 낮에 뭐 술 먹방 하기 이전에 뭐 좀 잠깐 이제 둘이 뭐 선거놓고 좀 잠 좀 자자 일부러 방송이랍시고 계속 넘어가서 막 계속 보는 척 하면서 안기고 어? 한 번 정도면은 모르겠는데 약간 사심 담아서 그렇게 넘어가더만 아, 그거 하니까 청년이 좋아했어요. 청년 올라오고 살짝 좋아한다긴 하지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근데 도화 입장도 생각을 해야지. 도화 좀 많이 좀 약간 불편해하더만 진짜 연애를 할 거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 너처럼 돈으로 이제 뭐 상대방을 어. 거절하면서 어 그러는 게 아니라 그치. 진짜 누가 뭐 마음속에 막 두근두근 하면서 막 이제 딱딱해지고 막 그러면 그치. 진짜 방송 끄고 어 나 좋아한다. 맞아, 어 그게 만약에 어 저 싫어요. 싫어요 그래도 어 그러면 좀 계속 잠깐 계속 대시하는 그게 맞나야. 오케이 그럼 방송 네가 심하다 이유가 있어 맞잖아 형님. 그치, 얘 너무 방송으로만 이용하려 그랬어. 그러니까 딱 보니까 방송적으로 딱 하니까 어 도와도 진실성 못 느끼고 어 그거 주면서 이제 그랬던 거지. 그치, 그게 싫은 거지. 너무 어? 방송으로만 이게 하는 게 보이니까. 그럼 너 방금 왜 째려봤어? 왜 째려봤어? 방금 아니 안 째려봤어. 아니 지금 안 봐. 어. 봐봐. 봤어. 봐봐. 오케이. 어? 아니 진짜 더 이해하는 건 뭔지 아세요? 뭐. 더 이해하는 거는 뭐. 아니 그렇게 이제 한번 그렇게 됐으면서 어? 이제 우결은 그 말을 아시잖아요 형님. 그건 독이야 독. 그냥 독초 마시는 거야. 이간질 생기고 그쵸? 아니 그 독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 그런 건 아닌데 어? 봐봐 진짜 이거 연애는 방송에 봐봐 산지민이 여기 있잖아. 아니 근데 우결하셨어요? 아니 아니 우결한다고 이제 좋은 거 하는 거라니까. 아, 아니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좀 잘못되고 한 게 보성이 같은 경우에는 아 씨발 그냥 좀 약간 억울하다 그럴 순 있겠네. 네. 예? 막말로 다른 데서 사고 터져갖고 괜히 얘네까지 좀 약간 이렇게 네. 무한해지고 이래서 그잖아. 네. 어 맞잖아. 그래 그거는 맞아. 보성이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예? 그때는 내가 봐도 아니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좀 네. 억울할 것 같기도 해. 좀 약간 좀 그렇기도 하고 뭐 욕은 못하겠지만 안 억울한데요 형님? 어? 안 억울한데요? 뭐 억울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말이 맞죠? 네. 방송 보고 제가 한번 아 그쵸 그건 맞지 제가 아깝게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 뭐 그래 근데 이제 뭐 차인 거 뭐 그런 거 아니니까 또 이 없는 거 뭐 뭔지 아세요? 예? 뭐 방송 가서 뭐 진짜 뭐 컴퓨터를 바꾸면 내가 진짜 뭐 달라지겠다 아 그치 내가 아까 그 얘기 아니 진짜야 그건 아니라 그건 진짜야 내 진짜 i5야 진짜로 아니 i5가 뭐가 중요해 아, 봤자 CPU 방송 대사가 안 아, CPU 터지는 거 봤잖아 롤이 안 된다니까 롤 방송이 너는 진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뭔지 그치, 알아 그치. 진짜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어 어? 너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왜냐면 지금 이제 기대를 해주고 네 드립이 재밌고 어 그래서 이제 계속 봐주는 건데 네가 점점 나태해지고 씨바 삐지 먹고 스타그램부터 쳐하면서 젓가락 만지 식으로 계속 가잖아? 어? 또 나 때도 늦은 거야 어? 나 BJ들 봐봐 백발형님 뭐 이런 사람들 또 나도 푼다는 거 맞잖아 형님 아니 근데 거기서 필요해 백발형님 아예 백발형님 어제는 나름 열심히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잘해야 돼 맞아 아까 누가 말했지 개인 방송하면서 컨텐츠 만드는 게 진짜 뭐 진짜 힘들다 어? 다 힘들잖아요 그렇지 그건 맞지 어 근데 너 돈 많이 벌잖아 그치 그 정도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느꼈어 어 진짜 내가 행복한 자리에 있구나 아 이번에 그렇지 그 지금은 맞지 근데 이 형은 돈 그렇게 버는데 술만 먹던데? 그러니까 얘네 아니 미래가 없잖아 아 미래가 없잖아 내가 왜 미래가 왜 없어 아 형님 이제 딱
됐잖아요. 아니지. 아, 나는 50살까지도 이러고 살 거야. 그래, 아무튼. 맞아. 지금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루키 중에 넘버원이도 맞잖아요, 형님. 어, 지금 이제 발전을 가지고 지금 좋은 기회 왔는데, 어? 막말로 니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합방을 해주잖아? 그럼 니를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니 그거 지금 잘 되고 있잖아. 니 만약에 100달, 200달 두드러져 봐. 씨발, 그 사람들 만나 줄 것 같아. 아무도 안 만나줘. 안 그렇습니까?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알지, 나도. 나도 아까 맞아, 조금 맞아. 그건 진짜 어이 없더라. 예. 컴퓨터를 바꾸면 보정이 방송 한 단계 더 해야 한다. 아, 여기 그만 보세요. 아니 뭐 멘트까지 외웠어. 풀스를 사면은 뭐 종합 게임을 하고 뭐 하고 진짜 아우 씩. 어, 진짜 막 웃음 나온다. 어? 아, 나 다, 아, 난 이제. 진짜 여러분들 이제 금요일날 세팅합니다. 그거 하면 좋은데 업그레이드 될게요 진짜로. 야, 니는 약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 뭐? 진짜 그 뭐야 뭐 보면 사운드도 좋지만 그 아다. 아다. 그 있잖아. 니가 개인 방송하면서 필요할 때 합방하는 거. 그런 게 있어야 돼. 어? 이제는 막 기대 심리 때문에 요즘 컨텐츠 싸움 아닙니까 형님 맞잖아요. 그렇죠. 진짜 컨텐츠 싸움이잖아요. 썸네일 보고 이제 재밌는 이제 흥미 느끼는 그런 거를 생각해가지고 컨텐츠 짜야 된다니까. 아, 맞아. 어, 족 같은 방송 하지 말고. 좀 맞다니까. 네, 형님. 형님이 생각하는 방송 방향이 많이 다르시죠? 예? 나, 복불한 나랑은 어, 다르지. 아, 맞아, 어, 맞아. 얘는 이제 항상, 그니까, 보성이한테 이제 좀, 어? 나처럼 이렇게 되라. 어, 이런 식이네. 예? 어. 형처럼요? 아니, 너처럼. 아. 어, 이렇게. 형님이 맨날 저한테 조언해주시는 거 있잖아요. 뭐. 어,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야, 부성아, 다 필요 없어. 시청자, 그거 그냥 적당히만 있으면 돼. 적당히 하고 풍만 빨면 돼. 아, 저한테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것도 많이 빠르지. 근데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얘 좀 네. 방송 보면 좀 이래. 네. 아, 오늘은 어떤 컨텐츠, 뭐, 아까는 뭐, 내일은 뭐, 염기줍쇼하고, 뭐, 일요일날 뭐, 염닝맨? 아니, 재밌을 것 같아. 아우, 그 소리 듣고, 아우, 나도 모르게 진짜 경악을 묻지 못했지. 씨부레. 아, 그냥 제목만 들어도 존나 노잼이야. 어? 그러니까, 너무 컨텐츠 막 이렇게 요청하고, 아, 진짜 이제 뭐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아니, 저 뭐 할 필요 없대잖아. 아니, 우리랑, 이 양반이랑 우리랑 갈 길이 다른데, 우리 잘 들으면 이 양반은 그냥 꾸준이야. 아니, 그러니까 아니 좀 마음을 비우고, 네. 그래, 콘텐츠 진짜 보여줄 때, 양질의 이런 걸로 한 일주일에 한 두 개만 제대로 보여줘. 그 나머지는 이제 조금 편하게, 좀 수준도 하고. 개인 방송 재밌게 하고. 그렇지, 개인 방송도 이제 좀, 어, 그렇게도 하고, 그래야지. 아,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그래, 콘텐츠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맞아. 그니까, 맞지. 이런 것도 있고, 개인 방송을 진짜 텐션 높게 하는, 맞아. 형이 말하는 그런 거지. 어, 뭘 하든, 뭐, 수박을 하든, 뭐, 소통 방송을 하든, 그걸 제일 좋아하는. 근데 형님이 롱런은 비결이지. 어, 맞아. 맞아.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자기 시청자들이랑 소통도 많이 해야 돼. 맞아. 나는 진짜 예전에 족구 방송 보더라도 매일매일 막 콘텐츠야. 네. 어, 뭐 비글즈 콘텐츠 뭐 해서 하고 또 갑자기 뭐 무슨 막 뭐 어? 뭐 그죠? 아니 어 막 이제 뭐 토파하고 막 뭐 하고 그냥 그러고 딱 콘텐츠만 하고 방송 딱 꺼. 어. 그런 거 보고 아, 저 너무 저 무리하는 거 아닌가. 아. 어? 좀 내 입장에서는 그래도 형이니까 좀 풍도 받아가면서 좀 약간 좀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 컨텐츠 할 때 안 터지니까 아 맞아 맞잖아 맞아 그리고 맞아 왜냐하면 언젠가는 사람은 떨어지게 돼 있어 맞잖아요 그치 어 근데 그 떨어질 때 가장 이제 그래 그나마 위안되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맞잖아 그치, 떨어질 맞지. 때는 어 맞지 나중에 뭐가 뭐 다 안 남고 방송 이제 못 하게 되면 이거밖에 안 남는 거야 가족이랑 맞잖아요 어 그것도 맞는 말이지. 아니, 그래서 너무 콘텐츠 노래 부르는데, 진짜 역캠 같은 경우 봐봐. 하루 진정일 그냥 누워서 눕방만 해. 아, 맞아. 어, 그러다가 아니면 역캠 뭐 계속 하루 종일 뭐 음악 틀고 음악 뭐 틀었다 멈췄다, 어, 채팅창 뭐가. 그러면서 풍 다 땡겨, 계속. 어? 그냥 그런 것도 대단한 거야. 아, 맞습니다. 어, 그게 뭐 수금방송이다 뭐 해서 막 욕먹을 게 아니라, 그것도 자기 능력이지. 어. 맞죠. 아니 근데 여러분들 진짜 사람한테 맞는 게 있고 맞아 우리끼리 있고 맞아 다 길이 다른 것 같아. 너는 이 길은 아니야. 아니 알지. 나이도 안 맞고 이게 아이 아닌 것보다는
근데 지금은 최고만 듣는 게 맞지. 네. 근데 이제 조금 30대 중반, 이제 후반 들으면 너도 마인드가 바뀌지. 아, 그렇지. 늙어가면. 그렇지. 늙어가면. 근데 나는 맞아, 이제 맞아. 벌써,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40인데. 이게 진짜 20대 때 할 수 있는 거랑 30대 때 할 수 있는 게 다르지. 아, 그건 맞지.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제대하잖아. 그럼 이제 서른 한두 살, 두 살이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하죠? 가야지. 똑같이? 지금이랑은? 나는 이 생각을, 난 생각을 해봤어. 내가 진짜 60대에 돼가지고 흰머리에 딱 달고 있는데, 예전처럼 안 기모띠하고 막. 그럼 웃길 것 같아. 그럼 존나 웃길 것 같은데? 그 생각. 아니, 근데 그러려면 내가 봤을 때 건강관리를 잘해야지. 그러면 가능해. 담배를 끊으세요. 예? 아니, 진짜로. 형님 나 아시는데, 담배는 형님 아니잖아요. 진짜, 먹구나. 우리는 절대 먹구나. 그때 별풍선 5만 개 쓰면 끊는다던가. 아, 그건 개들이 미지지. 아, 진짜로. 무서워, 저기 맥주 좀. 예. 먹었지. 아니 근데 60대 때 그런 거 하면은 진짜 건강 관리 잘하면 진짜 충분히 할 수 있죠. 맥주 미친. 아, 한 세 병 끊어 와. 예. 아니, 담배 한 개 들고 왔다는 얘기니까. 그래, 같이 갔다 오세요. 네. 그러면은 집에서는 담배를 못 피워. 어? 예. 네. 좀 약간 밖에서. 담배 한 대 주고 가보세요. 그래, 뭐 고생해요. 잘. 예. 뒷담이야, 여러분들 뭘 깔게요. 뭐가 있어.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와 근데 씨발 둘 다 내 방송 존나 보네. 아니 멘트까지 외웠어 내 방송. 와 이거 뭐 반박을 할 수가 없네. 와 아니 근데 철구님 말이 맞아 내가 봤을 때. 진짜로. 근데 이 새끼도 오늘 할 거 없으니까 패턴 알죠? 컨텐츠 추천해주세요. 이러면서 고정 어그로 끌고. 아니 또 이 양반은 봐봐 지금 표정 존나 안 좋아요 여러분들. 별풍 지금 생각했던 건 안 터졌거든 지금 알죠 여러분들. 자기 방분들이 많이 안 써갖고 술도 많이 안 먹고 자기는 지금 그런 양반들이 나한테 이제 조언하니까. 근데 솔직히 아까 최근님 말은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으니까 나한테. 그래서 좋은 말이니까 뭐 제가 받아들이고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들 진짜로. 아, 철군님 조언이 맞지. 직황님이 하는 조언은 솔직히 그러면 망해요. 그건 왜냐면은 이거 직호형이니까 가능한 거야. 이렇게 술 먹고 하고 막 방송 재밌게 하고. 근데 난 형님의 집에 와서 놀란 게 이게 은근히 노력하시네 진짜. 아, 대놓고 노력하시네. 이 세팅 이런 게 남순형 망한 것 같아 진짜로. 엄청나네 방송 이 하는 게 진짜로. 은근히 노력하셔 지코 형도 진짜로. 세팅 엄청 좋아. 세팅 엄청 좋아. 그리고 보니까 막 진짜 이 형은 일부러 안 하는 건데 다 돼 있어요 여러분들. 뭐 철권 할 때 이거 있잖아요. 조이스틱 다 있고 막 운전대도 있고 플스 다 있고. 근데 지코 형은 진짜 안 하시네 일부러. 자기가 세팅 좀 배울게요 저도. 이제 컴퓨터 이제 여러분들 그 뭐야 금요일날 바꾸니까 진짜 i5라서 렉이 좀 많이 심하고 롤도 안 돼. 그러면 진짜 그런 컴퓨터 어디 있어. 바꾸고 하면 이제 좀 더 재밌게 한번 하겠습니다. 아, 컴퓨터 문제 아닌 거 나도 알지. 안 취하네. 원래 술도 빨리빨리 먹고 해야 되는데 오늘은 진짜로 약간 저 위로해주러 와갖고 빨리빨리 안 먹었죠. 너는 진짜 그 입 때문에 비구하면 시발려나? 열심히 할게요. 철근님 오늘 말이 맞아요 했는데. 좋은 말입니다. 아니 근데 씨발 나 위로받으러 온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나 위로받으러 온 거 아니야? 이거 모임 자체가?
아니 그냥 씨발 나 다구리에다 당한 거 같은데 오늘? 예 형님. 왜 왜? 아니 형님 저 오늘 위로 받으러 온 거 아닙니까? 맞지. 아 근데 솔직히 네. 위로 안 받아도 되니까. 위로 받긴 받아야 돼. 그렇지. 네, 자꾸 위로 위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새끼 뭔가 그래도 마음에 뭔가 지금 얘기를 안 하고 방송에서도 숨기면서 네. 좀 꼭 담아놓고 있는 이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하네. 한잔 주세요, 형님. 어? 한잔 주세요. 어? 아 이제 우리 뭐 좀 별풍 좀 신경 쓰지 말고. 아, 너 별풍 이제 이런 거 신경 그러니까. 안 쓰지. 아, 근데 이 새끼 안 되는데. 그래요? 자꾸 먼저 막 아, 형님 자꾸 한 잔 주세요, 주세요 할 때부터는 좀 약간. 술, 뭐, 지금, 아, 지금, 전혀 취해 보이진 않는데. 0.1도 안 됐어, 지금. 다 안 됐죠. 취한 거 같은데? 이거는 뭐, 나야? 진짜로? 뭐, 당연히 뭐, 이거 음료수 먹고 있는데, 지금. 양맥이 안 취하네, 소맥보다 더. 진짜로. 근데 여러분들, 진짜 다른 데도 아니고, 오늘 같은 날은 좀 취해도 돼요? 예? 아, 맞잖아? 맞아요. 오늘 같은 날 뭐, 이렇게 뭐, 다른 사람 뭐, 이렇게 뭐, 역캠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 뭐, 뭐, 우리 뭐, 이렇게 셋이 있는데 뭐.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DJ들은, 사랑이냐, 방송이냐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진짜 연애에 빠지게 되면 못해. 진짜 방송에 소홀해지던가 아니면 방송을 하게 되면 여자한테 소홀해지고 무조건 깨지는 상황이 나와. 그때 방송이냐 사랑이냐. 사랑이냐를 이제 선택해서 이제 그렇게 만약에 둘이서 공개하고 연애라고 한다. 그 필매 봐. 어? 아니 왜요? 아니 그냥 그래도. 아 진짜 근데 힘들지. 아 근데 제가 솔직히 이거 얼마 전에 남도포차를 갔어요. 진짜 필매님이랑 꽃님은 남도포차 개일주야. 진짜로 그래? 거기 맨날 오죠. 나 거의 대본 봤어 남도포차에서. 진짜로 남도포차 많이 가시더라. 그치 아무래도. 아니 거기 원래 역힘들도 많이 가고. 진짜 많이. 이제들 그래. 진짜 많이 와. 딱 뭐 필매님은 딱 사랑. 맞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쁜 건 아니야.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맞아.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야. 아, 아이고, 우리 사진 찾죠. 무슨 아니에요? 저 혹시 KMS 형님이 새로 아이디 파는 아니, 아니야. 아, 그거 아니지? 방금 제 방송 와주신 아, 네. 그러죠? 네. 감사합니다. 하자. 네, 시험 넘어고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있어. 어? 짠. 짠. 근데 KMS 형님 안 오세요, 그러면, 형님? 아, 그 정지당했어. 뭔가 뭐 그거 뭐 해킹 당하셨나 봐. 아 진짜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 아니에요? 형님이 막 불법 뭐 토토나 우리 아니야 감사. 네 부릉님 예 감사합니다. 요즘 사다리자가 인기 많던데. 나 그거 왜 되지 않네? 아 씨발 그 들어가지. 아 지랄하지마 애청자 아니야 진짜 세는 거 같은데? 그거는 내가 볼 때 비혼방이라서 반지만 보고 맞죠. 근데 삭제로 또 파. 아니 알잖아 누가 봐도 나쁜 거 아는데 왜 근데 왜 잡든지 알아? 삭제도 또 파. 아이디가 1000개만 2만개 있어. 내가 봤을 땐 그거 이제 홍보용으로 막 이제 반지만 걸어놓고 주작해 놀리는 거죠. 그렇지 맞지. 아니 난 운영자님들 좀 가끔 어이없는 게 나 가끔 막 리액션 할 때 막 경고가 떠요. 왜? 그런 건 잡으러면서 그런 걸 안 잡아. 근데 너 같은 경우도 내가 봐도 막 우통 막 벗고 요즘 근데 우통 막 깔은 것도 안 되더만. 그러니까 19분만 걸고 뭐 그냥. 아, 비키니 방송 나 봤는데 그런 거 막 다 하던데 남자들은. 아, 이 개새끼 정신 못 차렸네 형님. 아, 정신 못 차렸네. 이런 마인드는 버려야 돼. 왜 남이 했는데 왜 나한테만 제재줘요? 그렇지. 이 새끼는 진짜 이 새끼 마인드야 이게. 맞죠? 이게 곧 마인드가 누구 마인드냐? 네. 갓, 읍, 어마인드. 어디에? 아니, 나 얼마 전에 배풍, 맞는 말 하더만. 그거 아니야? 맞는 말이 있었긴 맞는 말이지. 그때 배풍 막 웃쳐져.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좀 자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먼저 일단 좀 생각을 해보고, 그 왜 아프리카는 왜 나한테만 그러지? 좀,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지. 뭐, 나는 뭐, 그렇게 막 불만 없잖아, 나는. 예? 불만 없으세요? 난 불만 없죠. 내가 다 잘못해갖고, 뭐, 이렇게 된 건데, 뭐, 내가 뭐, 뭘 해. 그렇죠. 그렇지. 뭐, 누구 탓을 해. 맞아.
근데 경고 뜨는 것도 애정이 와 손님 1000개 원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갓도는님 존나 근데 이런 게 있더라 그렇게 개포스로 질러버리니까 뭔가 더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 같아 어정쩡하게 내지르면 막말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누가 봐도 개포스로 내지르니까 나 그때 방송 라이브로 봤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도 이제 사회라 네. 결국 그렇게 자꾸 아프리카를 등지는 말하고 뭐하고 하면은 결국 그 으르렁 TV 되는 거야. 어? 진짜 그때 끝 하는 거지. 아, 어, 그럼. 으르렁 TV. 네. 아, 됐다. 그렇게 되는 거지. 아. 근데 또 그것도 생각해야 돼. 내가 누구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돈 벌고 뭐 하고 있고 그거, 이제 네, 그거 이런데 네. 안 그러면은 그냥 어디 진짜 어디 뭐 야 노가다판이나 공장이라도 가고 이 그렇고 살아야 되는데 맞잖아. 응? 아니죠. 그래도 BJ 그래도 우리가 있었기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BJ들이. 약간 대도서관님이 얼마 전에 좋은 말 하시더만.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네. 좀 고마워할 건 또 고마워하기도 하고 막말로 좋고 너도 BJ가 아니었다 네. 그럼 지금 방송을 안 했다 그럼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방송다리 같겠지 아 진짜 내가 봤어 아니야 진짜 나 뭐 했잖아 진짜 사람 구실 못 했어 아니야 투쟁이야 진짜 야 진짜로 그것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아 그래요? 그것도 당연히 어? 맞아, 우린 BJ에서 진짜 돈 쉽게 잘 버는 거. 그렇지, 그거. 아니, 내가 봤을 때, 이제, 조쿠 같은 경우에는 BJ로 타고난 거지. 맞아. 얘가 이쪽으로 해서 돼서 이게 잘 맞아서 이게 됐지만, 나는 뭐 할, 아니, 근데 맞죠. 근데 있는 것도 있는데, BJ도 또 있지, 무조건. BJ가 잘해서 한 것도 있죠, 여러분들. 근데 그게, 둘 다 맞아. 둘 다 맞죠. BJ 때문에 아프리카가 돈을 버는 건 맞고, 아프리카에게 BJ가 돈을 버는 건 맞아. 그쵸. 똑같은 거지. 너는 진짜 열심히 해야 돼. 넌 열심히 해. 열심히 안 하고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니까. 이 새끼 보면 진짜 답답하다니까. 아니, 근데 유독, 어? 아니, 천수가 그래도 연보성이한테는 뭔가 그래도 좀 마음에 담아놓은 게 있나? 아니면 되게 엄하네? 네? 아니, 그냥. 아니, 그게 아니라 맨날 보니까 방송. 내 방송 맨날 보니까. 그냥 답답해가지고. 말로만 존나 질러대는 거. 제가 이전에 2년 전에 쓴 수법. 내일은 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죠. 내일은 또 뭐 하겠습니다. 그거 다 이제 시청자들은 한번 이게 말하고 나서 안 시키잖아요. 그냥 족가락 관심이에요. 이거 내뱉어도 안 들어. 근데 넌 지금도 그러잖아. 넌 지금도 안 들었네. 지금도. 아니 요즘엔 달라졌지. 나 뱉음만 다 시키잖아요. 어? 진짜 아프리카 경쟁사회라 가지고 지금 네가 이 지금 물 들어올 때 지금 잘해야 된다니까. 어? 맞아, 맞아. 요즘에 이제 합방도 이제 시들해지고, 요즘에는 고정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자기가 나오는 컨텐츠, 자기가 부과되는 컨텐츠. 어? 합방을 하면 안 돼. 의미 없는 합방. 그냥 뭐. 그치, 진짜, 의미 없는 건 하지 말아야지. 진짜 컨텐츠를 작아도 필요하다고 하면 와가지고 하는 건 상관없는데, 근데 니가 개인적으로 컨텐츠 만들어가지고 필요할 때는 부르겠지만, 니가 부과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 지금 요즘 봐봐. 다 지금 컨텐츠 하고 있어. 보라판 보면. 다 하고 있잖아. 뭐 감스트는 봉준이도 K도 요즘 컨텐츠 막 불러가지고 뭐 이상한 뭐 합방 컨텐츠 하더만. 아 그니까 결국 뭐. 근데 뭐 도방도. 도방도 컨텐츠. 도방도 컨텐츠지. 자기가 만든 건데 안 그렇습니까? 예? 아까 원진님이 1000개 쐈으니까. 아 그래. 아 근데 솔직히 난 내가 생각했을 때 컨텐츠 하는 BJ는 철구, 봉준, 감스트, 남순. 진짜 이 사람들이 진짜 종합 컨텐츠. 하고 다 나머지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내가 느꼈을 때는 아니야 누구 있어 나도 그렇게 따졌는데 네. 네가 항상 위에 것만 방송만 봐서 그래 밑에 쫙 보면 존나 신입들이더라 아 그건 맞아 그건 맞아 윽빵님 존나 열심히 해 그건 있지 윽빵님 그래 윽빵님도 존나 열심히 하고 아 남순이 형도 컨텐츠 BJ지 솔직히 그렇지 않아? 어? 컨텐츠 BJ 맞지 컨텐츠 BJ 맞지 이건 맞지 컨텐츠 맞지 그렇지 맞아. 그럼 그것도 여러분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불러가지고 이게. 아무나 근데 여자가 누가 그렇게 오냐고. 아, 얼굴이 되니까. 그래. 맞아.
근데 너무 컨텐츠 그런 거 연연할 필요도 없어. 아 지금 연연해야 돼요. 진짜 그런가? 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아니 일상 방송하다가도 이거 저거 양말이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이런 거 아니 컨텐츠 아니 그러니까 그런 형님, 것들 형님 방송 제일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뭐? 근데 캔카놓고 그냥 자판당 게 형님 존나 말이 존나 그거 하니까 재밌는 거야 수목방하고 근데 얘는 시청자들이 기대하는 거래 형님이라 형 성립 시청자들 형님이 기대하는 거라 연구선 방송이 연구선 기대하는 거랑 달라 진짜 팬 분노 생각이 달려 너 씨발 인방계 본인 뭐야 아 지랄하지 마 진짜라니까 아 진짜야 윤희자 뭐 이런 애 아니야 씨발 아, 진짜라니까 아, 맞아 진짜야 맞는 말이지 누구 아니 그 직원인 시청자들 차는 좋아하는 거 그냥 술 한잔 하면서 그냥 노가리 까는 게 진짜 좋아하잖아요 재밌어하고 아 근데 나는 좀 그게 너무 막 컨텐츠 때문에 막 고민하고 막 좀 그런 것도 이제 좀 그렇고 아싸리 그럴 바에는 그냥 확실한 이제 자기 킬러 컨텐츠 한 일주일에 한 두 번은 확실하게 하고 나머지는 그래도 좀 즐기면서 편하게 편하게 아니 편하게 수금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달라. 내가 느꼈을 때 남수형도 그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 형이 말하는 거는 약간 처음 형 비슷한 게 컨텐츠를 하고 나서 나중에 쌓아줘 그런 거 알죠 수금일 때 그러니까 이게 나이에 맞는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지코 형이랑 그냥 연배 차이 나고 그러니까 아예 다르지. 나는 처음님 말이 맞지. 근데 다른 게 뭔지 알아? 너는 일단 한국 올라가 봤잖아. 예전에 컨텐츠 봤다를 찍고. 어? 근데 네가 나태해져가지고 이제 진짜 막 뭐 사람들이 뭐 실망 안겨주고 막 이제 말한 거 안 찍고 그래가지고 진짜 500달 되잖아? 너 방송 못할 걸 이거 진짜예요. 아 근데 그건 맞아. 어. 왜냐면 한번 올라가 본 사람들은 내려가가지면 못해. 진짜. 어 그렇다니까? 올라가 형님 뭐 올라가 봤잖아요. 근데 형님의 예의지. 원래 태생 자체가 약간 그런 약간 막나는데. 아, 지코 형 진짜 한량이니까 지금. 나도 한량처럼 하니까. 자유로운 인생이니까. 근데 너 같은 경우는 자존 내가 니를 잘 봤는데 너는 자존심 세고. 자존심 세고. 그리고 내 거를 해야 되는 거 해야 되고. 잘 삐지고. 맞잖아. 네. 잘 삐지고. 맞아. 그러니까 너는 만약에 요새 욕심하는 거 떨어지잖아? 그럼 애들 미간질하게 아, 못하지, 그럼. 그래서 못하지. 기분 나빠지고, 아, 그래서 의기 소침해지고 그런다니까. 지금 네가 사람들이 관심을 주고 있을 때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아니, 안 되더라도 일단 시도는 해야 돼. 그럼 사람들이, 아, 그래도 열심히 하는구나 하면서 돈도 쏴주고, 걔를 지켜봐주고 그러는 거지. 시도도 안 해보고 그러면, 근데 실망도 안기고 사람들 안 들어온다니까? 진짜. 아, 근데 이거 맞아. 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 맞아. 왜냐면 나도 이번에 일주일 쉬어봤잖아. 강제 정지 당해봤잖아요. 진짜로. 할 게 없어. 할 것도 없고 막 생각나고 열심히 하겠다 막 생각 들고 진짜 알잖아요. 아 그렇지. 진짜. 그런 거 정지 많이 당해 보면 네. 그게 뼈저리게 느껴지지. 맞아. 맞아. 근데 아. 그만아. 아우 조금 아유 천천히 마셔. 진짜로. 난 근데 막 그것도 나는 좀 되게 기대가 되던데 뭐야? 이제 뭐 진짜 컴퓨터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내 방송 수준도 많이 올라가는데 네. 집에서 맨날 플스 그냥 뭐 종합게임 한자 하고 앉아있고 이제 이러면은 네. 어디까지 떨어질까? 아니 아니야 나는 플스를 한다는 게 이미 정했어요 뭐? 일요일 아침 8시 아니 저녁에 내가 뭐 그렇지 아침 시간대 총 맞았어요 머리에 자 그건 아니고 저녁 8시 9시 옛날 일요일 먹고 디즈니랜드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려고 그렇죠 그런 거 생각 잘하는 거지 당연하죠 여러분들 진짜 그런 거 하려면 네가 처음 시청자 안 나오더라 꾸준히 야 꾸준히 할 생각이에요 꾸준히 꾸준히 할 말 안 나지 품도 안 터지고 아니 그러니까 나 딱 한두 시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냥 재미로 한번 다양성을 위해 근데 그렇게 한두 시간에서 종합게임은 그 쉽게 될 게 아니야. 그렇지. 하나, 진짜 종합게임 하나 시작하지. 잘 되려면은, 뭐, 스토리 있는 게임 뭐 하나 해. 끝까지 깨야지. 끝까지 가야 돼? 진짜로. 맞아, 끝까지 가야 돼. 그래서 그거 막 고립해서. 윤희자매도. 윤희자님이에요. 감사합니다. 3, 4시간 그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해보고, 안 되면 접을게요. 내가 봤을 때, 보통은 네, 네. 풀스는 사지 마. 이미 샀는데요. 샀어? 예. 예. 그냥 형한테 얘기하지, 저 형네 집에 있는 거 갖고 가. 근데 맞잖아, 너도 풀스 있긴 하지만 필요 없잖아.
응? 좀 바로 중고나라 가면 돼. 어, 맞아. 얘는 뭐, 얘는 바로바로 팔아버리대. 어, 중고나라. 어. 아니, 근데 이제 나도 그런 게 있어. 옛날에는 방송을 하다 보면은 할 게 없어도 그냥 하면 되는데, 뭐, 인터넷을 본다던가 뭐 이러면서 어우셨는데, 이제는, 아우, 100개 감사합니다. 아우, 이제는 할 거 없으면 나도 눈치가 보여. 그런 거 있지 않아? 나도 그래. 어, 할 거 없으면. 그치. 어, 진짜 막, 어, 방송해야 될 것 같고, 막, 이제 이따 보자, 내일 보자, 또 없냐, 컨텐츠 막 이러면, 막 눈치가 보여갖고, 근데 아, 이제는. 아니, 아니 이제 왜 정했어, 왜 나도 방향을. 왜 그런지 알아? 할 건 많어. 너도. 진짜야. 하다 못해 뭐 연보를 웃겨라. 어, 아니면 뭐 불러가지고 뭐 돼지 앞방들 뭐 어. 100kg 이상 오세요 하면서 돼지 어. 할 건 존나 많은데 누가 봐도 이거 하면 시청자 안 날 것 같고 망할까봐 내가 불안해서 어. 어 도전해봐. 나도 요즘에는 그런 거 이제 신경 안 쓰고 나도 이제 다양하게 해봐야 돼. 누가 봐도 이제 억으로 꼴리는 건 우리가 잘 알잖아. 어. 근데 유선한테 꼬아가지고 마스크 벗기면 씨발 5만 명 갖고 오겠네. 어. 맞잖아요, 형님. 그치, 그치, 그치. 어. 그리고 억으로 끌리는 건 우리가 눈이 잘 돌아가잖아. 어. 근데 그런 것보다도 여러 가지 해보면서, 여러 가지 해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신선한 재미를 주는 걸 찾아야 돼. 그러니까 도전을 해봐야 된다니까. 너는 겁먹을 필요가 없어. 어? 이런 밑에부터 이제 싹 올라왔잖아. 맞아, 맞아. 그렇지. 그래. 너는 지금 이제 올라갈 길만 남았는데. 형은 이제 내려갈 길만 남았어. 아, 짜증. 아, 짜증. 아, 예. 어. 맞아. 올라갈 길인데 왜 겁내하고 있어? 도전 여러 가지 해봐야지. 맞아. 예. 그렇지. 아, 그래, 그렇게 맞네요, 오늘. 맞아, 보성이 위로받는 자리. 아, 예. 어, 아니, 위로받는 자리인데, 형님한테. 아, 너무 위로받는 자리인데. 그렇긴 하네. 예. 맞아, 맞아. 그래. 겁낼 필요 없어. 나도 예전에 막 겁냈어. 이거 한번 시청자 조카 한번 안 찍을 텐데 또 비오지 존나 하기는 조카인데 그러면서 이거 말고 억울하나 그래야겠다. 이렇게 했지. 아 그래도 이제 뭐 그러면 이제 복귀했잖아. 3일 쉬고 내일부터 그럼 존나 이제 컨텐츠로 승부해요? 어 컨텐츠로 승부하지. 아 진짜. 어, 예전에 생각해놓은 거 뭐가 있어? 어? 생각해놓은 거 뭐 있어? 생각 뭐 없어. 꼴린다 그러고. 진짜. 아니 근데 원래 인생 그래서 씨발 팬미팅! 그것도 꼴리는 대로 한 거야. 아 진짜로? 그게 제일 좋아. 너도 내 생각 표정 씨또 씨발 두명 와갖고 존나 당황해갖고 그래 은우형이랑 왔는데 실패하면서 그런 거야. 근데 이제 또 그게 위험한 게 뭐냐. 그러다 보면은 아 오늘 할게 생각 안 나. 그럼 그냥 아 뭐하지 뭐하지 하다가 시간 지나다가 그날 방송 제껴. 맞아. 어, 맞아. 맞잖아. 맞아. 고민하다가 시간 좀네 이러면서. 그렇지. 근데 나는 항상 있어. 뭐야? 생각 없이 방송했을 때 아 할 거 존나 내가 해야겠다가 근데 레전드 같아. 그래 맞아 그런 게 맞아 나오더라. 아프리카는 진짜 짜여진 뭐 이런 이제 공중파스러운 거보다 항상 느끼는 거겠지만 의외의 그런 자연스러운 이제 그런 아, 그거... 라이브 다운 방송 그런 데에서 의외로 레전드가. 아니 저도 그때 도화랑 합방했을 때 형이 아까 말한 그 뒹구르기 있잖아요. 그 도화가 나뭐 준비를 하라고 했어 뭐 할지 그러다가. 아, 내가 도와 스타 알려주는 거? 막 이런 거 하다가 그러면은, 아,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할 거 없어서 여러분들 눕방 할게요 했는데 청테이프 하고 눕방을 했는데 막 시청자 막 오르는 거야. 그거는 괜찮았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담감 가질 필요가 없고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오늘 뭐 하지 말 이렇게 하다가 하면 이게 은근히 대박. 근데 막 근데 그거 있는 것 같아. 컨텐츠는 대박은 없어. 어느 정도 시청자 유지되고 그러고 끝. 레전드는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 뭔가 컨텐츠 하려고 딱 하고 하면은. 그냥 단순한 거에서 항상 재미를 찾는 거. 단순한 거에서 레전드 나오는 것 같아. 너무 내일 들어가서 그냥 할 거 없더라고 그냥 뭐 해볼까 하면 쓰셨다 이거 해봐라 하면 도전해보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난 그런 거에 좀 겁이 있지. 그런 거에 나 지금. 그것도 겁내지 말라니까. 맞아, 맞아. 어? 그리고, 어? 도화는 진짜 좋아했어? 아, 진짜 궁금해가지고. 아, 진짜로. 에이, 야야. 이 짠돌이가 그 핸드폰 하는 거 보면 좋아했지. 아. 첫 눈에 반했어? 아, 도화이 괜찮지. 근데 도화가 성격이 좋고 하긴 하다. 솔직히 아니 내가 봐도 좀 보성이랑 좀 잘 맞긴 했어. 맞아. 좀 성격도 얘가 이제 좀 약간 이제 하니까 또 도화가 뭔가 좀 잘 잡아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고 하면은 참 이제 좋은 그림이겠다. 뭐야 감시야 뭐야. 짧다고 싶긴 이제 했는데 그 핸드백이 너무 과했지. 아니 근데 여러분 짠돌이라니 내가 어떻게 짠돌이야. 울었어? 아 들었어. 아 진짜로 먹어. 어, 저는 자꾸 술만 그렇게 먹지. 아, 배 터질 것 같다, 몇 주 먹어. 내가 사람은 잘 알지, 진짜.
연애 연애 상담 나한테 해야 돼. 영님은 저도 몰라. 연애 상담을 왜 너한테 하냐? 응? 아니 형님은 어떻게든 솔직히 미성훈이 만나기 전에 그냥 끈적끈적 걸었다가 끈적끈적 끝났잖아요. 진정한 사랑 안 해봤잖아요. 형님 모르잖아요. 나는 좀 아니 그치 난 헤어지면 그냥 아 씨발에 그래 여잔 여자로 이제 이제 좀 그렇지. 그치 난 좀 너무 현실적인 마인드 이제. 여자는 뭔지 알아? 뭐야? 여자는 그냥 뭐라 그래 종이야. 종이 같아. 종이라고? 아, 아 진짜로 종이 같아. 아, 살 건들면 아 종이 아 종이 종이 아 나도 어 종이라고 그래갖고 나 걱정을 했는데 종이 종이 아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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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존재라고 글 쓰는 종이 종이 살 건들면 잘 째져 근데 이게 잘 보살펴줘 글씨도 만들어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그래야 돼 근데 너는 뭔지 알아? 그냥 대놓고 씨발 거기다 물 뿌리고 그냥 바로 쬐어 그냥 거짓말 아니야 차라리 뺏어준 게 씨발 그게 뭐야 그 여자를 돈으로 본 거지 이 새끼들 병신이라니까요 병신이야 걷다가 막말로 도화가 뭐 돈이 없어서 명품백을 못 사 진심으로 그러니까 이 언니 같은 사람은 이제 돈 주고 이제 여자 꼬시는 거고 우리는 달라 어리잖아 지금 앉아서 한다 나는 돈은 안 줘 내가 그러니까 네. 마음으로 접근해 마음으로 도와는 뭐 돈이 필요하겠어 아니면 자기가 뭐 그러겠어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 BJ는 다 그래 맞아 BJ가 뭐가 아쉬워서 뭐 하면서 왜 BJ를 잘 안 사귀겠어 뭐 진짜 여자 나온 여자 남자 나온 남자 어 그냥 방송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람 비즈니스가 아니라 어 진짜 그 뜨끈뜨끈한 사람 아니 근데 너는 BJ 그래서 네가 사귀어본 적 있어 예 BJ는 생각해본 적 없자. 아! 아, 아 레이프 BJ. 안녕하세요. 맞아. 니가 너무 경솔했지, 그거는. 아무튼 BJ, 킬러지 다 BJ네. 뭔 소리야. 혼나는 BJ였지, 어떻게 보면은. 미안한데, 나 지금 일반적인 사람 존나 많이 했지. 나는 지금 그쵸, 여자만 12명 사귀었으니까. 어? 여자만 12명 사귀었지. 난 이 양말이랑 다르지. 12, 야, 형 같은 경우에는 진짜. 12명이 아니라 나는 진짜 100명 가까이 사귀었지. 아, 진짜로. 예? 전 12명이 많이 사귄 거냐? 진짜. 아니, 근데 그때 보성이가 도화한테 핸드백이 아닌 그냥 한 14K 이렇게 얇은 옷에 좀 그런 목걸이라고. 그치. 그런 거 얼마 안 하잖아. 딱 그냥 그런 거라도 그냥 아우 도화야 이제 이전에 같이 이제 입사해서 좀 고마웠어 좀 그렇게 과하지 않는 선물을 해줬으면 참 어땠을까? 응? 내가 볼 때는 별로 안 좋아해요 도화가 아, 얘는 도화 안 좋아해 왠 줄 알아요? 아 보성이가 도화를 안 좋아한다고? 내가 볼 때 내가 그 연애 심리 박사거든요 나도 연애 상담을 치는 사람 많아 근데 딱 봤을 때 제 3자가 봤을 때 진짜 좋아했으면 이러지도 못해 진짜 좋아하는데 차였잖아요? 그러면 방송도 못해요. 울고, 밤마다 그녀가 생각나고, 노래 들으면서, 오라 노래 들으면서, 아이씨, 도화야, 보면 안 되냐. 그러고 있겠지. 나는 씨발 도화를 좋아한다고 한 적이 없어. 그냥, 야, 이 새끼야! 한 건데, 뭘! 야, 이 하연이 뭐니, 너 씨발 뭐 눈물. 야, 야, 이 새끼야! 나 존나 어이가 없네, 여러분. 친구한테 500만원짜리 가방을 안 사줘. 네가 마음이 있었으니까 사줬겠지. 맞잖아요. 그치, 그냥 맞아요. 300만원짜리 빼고 사줘. 맞아, 그냥 몇백만원짜리를 뭐 이렇게 함부로 사줘. 야 나도 지휘한테 300만원짜리 사준 적이 없어. 어? 결혼할 때도 18만원짜리 그 바지 씨발 그거 사 선물해줬어. 결혼할 때도. 아, 어? 아 그러고 보면은 왜 유엔이는 왜 아무것도 안 해줘? 응? 왜요? 네. 아니 그냥 뭐 다 같이 뭐 도와준 방송 뭐 하고 뭐 유엔이한테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해주는 거지. 그렇죠. 그치. 아니 그때 도화는 이제 방송해주고 형님은 오늘 온 것도 형님 방 분이 썼으니까 유현이 제가 또 밥사기로 했어요 다음에 그러는 거지 뭐 딱 맞게 하는데 유현이랑 또 친해서 괜찮아 아 뭐야 내 청문회야 뭐야 아니야 아무튼 네. 아쉬워서 그런 거지 맞죠 연애 박사 오기에 맞죠 그치 왜 그렇게 접근을 했냐? 왜 그러는 거야? 속마음이 뭐냐? 그치. 사랑이냐 비즈니스냐? 도대체 속마음은 뭘까? 방송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진짜 본심을 듣고 싶어.
그냥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럼 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이제도 이제 그랬고 이번엔 도화도 그렇고 진짜 네 마음이 있고 하니까 그래도 대시하고 사귀고 그래도 그래. 그렇게 한 거야? 어? 어? 예? 어? 누구 누가한테 뭐 마음이 있으니까 아니 이전에 뭐 대놓고 사귄 적도 한 번은 있잖아. 아 그때 마음이 있었죠. 있는 거 있으니까 사귀지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이 방송 이제 우결 진결의 이제 그 달콤함을 맛봤지. 응? 아니 자꾸 뭐 풍선이야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뭐 우리는 그거 하려고 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얘는 내가 연보를 한 5개월 본 결과 네. 5개월 아 진짜 아 너무 맞지 지금 6개월 아 근데 5개월 거짓 매일 봤잖아 7개월 8개월 5개월과 이 새끼는 약간 사람이 바다낚시예요. 바다낚시 보면 밀 때 존나 막 5개 던지면 3개 걸리면 딱 하잖아요. 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 여자 5명 여자 가다다 3개 걸리면 딱이고 아 진짜? 약간 그런 거 같아. 그거 아니야. 진짜요? 아니야 진짜 그런 사람 진짜요? 여자 보면 존나 까다로. 아 진짜? 진짜요? 존나 까다로워 나. 힘들어 지금? 아이 아니 영생이 조금 서른만 네. 이렇게 먹자 그래. 아니 뭔가 아니 다 맞는 말이야 맞아.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일은 일이고 사랑은 사랑. 맞아. 그렇지, 그건 맞지. 지금 이 나이 때는, 사랑을 중요시할 필요는 없어. 왜 나왔어요? 화장실 갔겠지. 화장실 갔겠지. 어떻게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연보한테 그래도 인생 강의를 많이 해주냐? 예? 어? 답답해가지고. 아, 답답해서? 일이면 일, 사랑이면 사랑. 예? 제일 쓸데없고 헛짓거리 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예? 아? 예? 아 도화랑 연보 사이가 좀 약간 헛짓거리 같다고 했어? 예. 예? 아 아니 맞지 않습니까? 할 거면 진짜 뭐 그냥 확실하게 답을 나 너 좋아해 사귈래? 예? 아니면 확실하게 나 진짜 너 좋아해 사귈래? 아니 그냥 그 틀려 놓지. 예? 아니 내 형님 와 저 근데 진짜로 미수 누나 형님 잘하셔야 될 것 같아. 와 계속 설거지 하고 계셔. 와 이 쓰레기네. 아 고성아.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잘했어. 설거지만 계속 하고 계셔. 예. 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예. 형님. 아니 이거는 우리 집 항상 일상이야. 형님. 내가 방송하고. 예전처럼 이제 여자가 설거지 하고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럼 뭐 방송 끝나고 내가 설거지 할까? 요즘에는 요즘 시대는. 여자들이 공주처럼 대해줘야 돼요, 진짜예요. 그리고 여자가 돈을 안 벌더라도, 애기만 키우면, 그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엄마는 위대해요. 아, 네. 근데 그런 거. 엄마가 설거지하고. 알았어, 너나 그렇게 해. 너나. 남은 그런 거. 아, 너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나는 내가 죽여줘. 여긴 강제력이야. 그렇게 못하니까. 여기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뇌당한 거지. 아, 여자는, 이런 모습이 정확하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보성이 너도 안 되는 게 네, 아니 내가 난 지금 일하고 있잖아. 네. 어? 일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여자로서 집안일 설거지하고 빨래해서 빨래 널고 좀 청소하고 네. 이건 당연한 거야. 어? 맞아. 그래. 근데 뭘 내가 내가 뭘 잘해줘? 근데 맞아. 뭐 그거 생각해. 이 주둥이가. 이 새끼가 진짜로 아니 너 근데 아 잠깐만 너 원래 옛날 이제 소문 들리는 대로는 이 새끼 내가 똥 놓고도 휴지로 진짜 손으로 닦는 거야. 맞아. 그때 맞아. 아니 그걸로 딸딸이 거 했죠. 뭐야 소리야. 아니 잠깐 줘봐. 살짝 막아봐. 살짝. 아 모두가 담배 냄새. 아 담배 냄새라고 이게? 아 이 새끼가 자꾸. 담배 냄새. 아 진짜 너가 봐 보성이 네가 봤을 때 무슨 냄새 나냐? 아 옥수수 어? 담배 냄새 나나. 어? 뽕딸 담. 아, 미안하지 마. 진짜로. 아 근데 맞아. 자 뭐까 형님? 아 야치하네 오늘. 야치하네. 아, 좋다. 넘어가요.
아니 근데 요즘 시청자들은 뭐 아까도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 뭐 야 연보성 너 염기주추랑 막말로 한술포차랑 닉네임도 기억해 액션지형 다른 게 뭐냐.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다 똑같아. BJ방송이 진짜로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 뭐 그래도 진짜 아프리카에 고정 컨텐츠가 없잖아. 네. 근데 북면타운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럼 괜찮지 않아요? 철근님이 아이디어 준 거지만. 그렇지. 그런 거 뭐 저 고정 있는 게 중요해. 고정 컨텐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다고. 이 형 봐봐 맨날 천나만나 술 고정 컨텐츠 있잖아. 아니 근데 그건 내한테 지코의 컨텐츠야. 그래 자기가 컨텐츠. 아니 나는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들. 아 근데 이게 술이라고만 하면 안 되고. 아니 술 먹방이 아니야 이건 형 컨텐츠. 아 그래 근데 술도 어때? 그래. 술도 그래. 오늘은 만약에 역캠 게스트랑 마셔. 응? 또 어떤 날은 존목질로 해서 마셔. 네. 또 혼자 또 마셔. 네. 이게 또 다른 거야. 응? 그게 잘못된 게. 다 술 먹방이라고 하더라도. 제 3자 시청자분은 그냥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거. 나 진짜 많이 진짜 볼 때는 그냥 와, 쟤 또 술 처먹나. 와, 저 건강 걱정되네. 아, 그치. 그것도 알코올 중독자예요. 너한테 좀 이제 나이 먹어보고 하면은 네. 좀 알 거야. 그러니까 아 우리도 알아야 돼. 맞아, 우리도 알지. 어 이렇게만 되지 말자. 진짜 진짜. 아니 진짜로 산 증인이잖아. 아니 근데 막 BJ들끼리 만나면 그런 얘기 해. 지금 40대 때 이제 40대를 바라보면서 BJ가 몇 명 없잖아. 그렇지. 지코 형, 거루 형, 뭐 까루 형, 막 이렇게 있잖아. 근데 세 분 다 색깔이 아예 다 다르잖아.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약간 막 다 방향을 정해야 되는 거 같아. 정말로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콘텐츠 좋아하고 뭐하고 하면은 까루 방향 가면 되지. 응? 맞아. 맞잖아. 맞아. 저는 약간 그럼 꼭 까루 형 좋아해. 왜냐면 막 해외 방송하고 막 그래. 그런 거 있잖아. 아 나는 군대 갔다 와서는 잘 된다는 생각도 없고 그냥 군대 가기 전까지 진짜 열심히 하고 철근님 말대로 열심히 하고 가서 이제 그래. 군대 갔다 와서는 좀 더 뭔가 그때는 인기도 많이 없을 거고 지금처럼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아니야. 늘 아니지. 그러니까 그거를 네가 배우로 따져봐. 네. 현빈이나 공유나 딱 이런 애들 보면은 군대 갔다 와서 더 남자다워지고 연기에 뭔가 깊이가 있어지고 진짜 그렇잖아. 맞습니다. 그렇게 좀 좋은 방향으로. 아 나는 군대 갔다 와서 인기 많을 수 있는 거 딱 하나야. 뭐? 족구. 철구가 군대 갔다 와서 날 끌어 당겨주냐 안 당겨주냐. 야, 야 그거는 진짜 잘못 생각하고.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그치? 네. 지금 내가 길을 띄워줬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 자체가 재밌고 드립 잘 치고 그래서 시청자 많은 거지. 내가 맨날 천나만나 좋아하는 맞잖아요. 아무리 뭐 합격. 그렇지. 지랄해도 안 될 새끼는 안 되는데 네 자체가 재밌고 지금 네가 네 스스로 네가 개인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거지. 내가 뭐 백날 뭐 뛰어서 그걸 안 돼. 그러니까 네는 지금 잘해야 돼. 용대이죠. 알겠습니다. 아, 좀 토 한 번 해도 될까 시청자분들? 토 오세요. 나 토 한 번 할게요. 나 지금 내가 토할 것 같아요. 여기. 숙소 아까 봐. 토 한 번 하고 계신다 근데. 한번 하고. 아, 그래. 이제 그럼 천천히 마셔. 토 한 번. 아니, 근데.